채워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3주차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리 누린다 보좌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강 때 미리 보는 것,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언약화죠. 이 언약화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은 미리 소유하게 됩니다. 미리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연히 이제 미리 앞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보좌와의 축복을 여러분이 미리 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거, 틀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현실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즉 문제와 현실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또 이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 속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현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문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크든 작든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근데 왜 하필, 왜 유독 나에게만 그게 문제가 되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 문제에만 딱 걸려버리면, 그 현실에만 딱 잡혀버리면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유독 나에게만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틀이 뭘까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조금만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틀 속에 딱 갇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한 복음은 everything is okay입니다.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괜찮아요.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창세기 3장의 세상인데, 사단과 흑암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인데 당연히 문제 있죠. 당연히 아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막 유독 막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나라고 하는 틀 속에 딱 잡히는 순간 조금만 어긋나고 벗어나게 되면요, 못 견디고 불안해서 힘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죠? 물질 그리고 육신적인 거, 여기에 딱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쁘고 화가 나고 또 슬프고 즐겁고, 이 모든 희노애락의 주가 뭐냐면 다 물질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잡혀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늘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저 잠실에서 이제 카페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카페니까 하루 종일 이제 영업하고 마지막 이제 클로즈할 때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전표를 뽑는 거죠. 그 탁 버튼 누르면요 그날 하루 전체 매출이 쫙 나오면서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뭐냐면 그 친구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결정되는 시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막 장세가 막 엄청 잘 돼서 막 매출이 막 엄청 많이 나왔으면요 그날 하루 막 엄청 막 기쁘고 막 천국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장사라는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없고 뭐 장사가 안 되는 그때는요 막 매출 그 액수가 완전 바닥을 치니까 그때는 완전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기준이 뭡니까?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이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죠? 요즘 보니까 뭐 영혼을 끌어모은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심지어 막 비트코인 사고 주식 사고 막 재테크하고. 왜?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여러분 주식을 사고 재테크하고 뭐 아파트를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다 사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좀 갖춰지고 뭔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 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세상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보좌. 여러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보좌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좌가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중심이 되는 자리를 보고 우리가 보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임금, 조선시대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 임금이 앉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걸 보고 왕좌, 옥좌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임금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뭡니까? 임금의 그 권한과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 보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중심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보고 우리가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바로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생각해라. 대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땅의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목숨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아간 그거 이제 차지하려고 막 길을 쓰면서 또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안 되면요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요 자살까지. 전부 다 물질 육신 여기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참된 인생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보좌의 배경입니다. 도대체 이 보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120명 초대교회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40일 동안 왜 집중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에 속국돼 있었어요. 로마에 압제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핍박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250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미리 아시고 120명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뭘 누려야 되느냐? 세상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미션으로 심어주신 겁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보좌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이라는 건 뭡니까?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실제 성취하시고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죠?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배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최고의 배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신분 주신 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 뭡니까? 뭐 미국 시민권, 뭐 대한민국 시민권. 이 시민권이란 것은 국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권이란 것은 소속과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속이라고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 이 지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배경,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이 땅은 뭡니까? 임시 거주소예요. 임시 거처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막 여기에서 막 물질, 육신, 권력, 명예, 막 자기가 원하는 정욕, 이 모든 걸 가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 그렇죠? 보셨잖아요. 23조 원. 우리나라 최고 재벌입니다. 그 23조 원이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으면 또 이번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속과 배경이 어디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의 본향입니다. 원래 다시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땅의 것을 쳐다보고 땅의 것에 뭔가 미련을 두고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왜 욕을 먹고 왜 지탄을 받습니까? 아니 하늘나라 소속인데, 하늘나라 신분인데 그 땅의 것, 그 육신, 그 물질, 세상 뭐 그것 막 쫓아서 막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삼중직, 우리에게 선지자적, 제사장적인,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삼중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지자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 이 모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라 나와있죠?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주셨다.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입니다. 누구요? 천사.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흑암의 세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에 이 흑암의 세력들, 모든 사단과 흑암과 지옥 권세들, 모든 귀신과 악령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이 흑암을 꺾습니다. 왜? 모든 문제 사건 결국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가신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보좌의 배경,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언제?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천국은 뭘 얘기하죠?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 받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보통 사람들 천국 그러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죠. 천국은 당연히 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이 사단과 흑암의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가 뭘 누리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다가 실제로 죽으면 진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 속에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문제 속에서,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게 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심지어 감옥 속에서 뭘 누렸습니까? 이 배경을 누린 겁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막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때 누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가서 그 속에서 뭘 누린 겁니까?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누린 게 아니에요. 목동일 때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그 목장에서부터, 심지어는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와서 막 거의 몇 년간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도망자 생활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뭐 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나, 여호와가 목자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죠.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 나는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조금 위치가 안 좋다, 조금 상황이 안 좋다,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요 저 바닥에 있어도 괜찮아요. 요셉, 다윗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에서 최고의 것을 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떨어지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다윗은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서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 최고의 신분,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다윗은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거 어디서 고백했습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쫓기는 도망자 생활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왜요? 이 보좌의 배경,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을 뭘 누려야 되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보좌의 힘. 이건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세상이 주는 힘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서 힘을 갖출 수 있겠죠. 그건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 근데 이 힘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참된 능력이요. 참된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힘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지 않더라도, 실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보좌의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바로 절대 믿음이 찾아옵니다. 절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요 절대 사탄, 지옥, 저주, 재앙 해결 못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직의 믿음. 올해 우리 원단 말씀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만큼 크게 열어야 됩니까? 어떻게 크게 열어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백으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까?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기뻐 찬양해라. 즐거이 외쳐라. 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몸부림쳐도 절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운명사조 팔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어린 양 피 바를 때 뭐죠? 하나님의 능력.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내 환경, 내 현실, 내 상황, 내 형편 거기에 묶이지 말고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면 뭐 한다고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인 내가 만족히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 보좌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하늘나라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싸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 보좌가 뭐라고요? 나의 보좌, 나의 배경,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현실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 땅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힘 빠진다는 거죠. 아니면 내 자신을 쳐다보고 자꾸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남편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자식들 보니까요 더 소망이 없고 힘 빠지고 더 중요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더 힘 빠진다는 거죠. 아닙니다. 속은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힘과 능력, 이 배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도단성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버렸습니다. 빽하게 수십만 명의 아람 군사들이 이 아람 도단성을 둘러쌌다니까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떡 나가보니까 이 도단성을 완전히 빽하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선지자야 우리 이제 죽었다고 밖에 나가보시라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보라는 거죠? 아람 군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이 종이 눈이 열려서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수십만의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린 자꾸 뭘 보죠? 우린 자꾸 문제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우린 자꾸 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틀리고,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요, 안 되는 게 보이고.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눈으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문제 있죠. 어려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입을 열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슨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작다 얘기하셨다니까요.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도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실력, 능력, 그건 두 번째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 믿음이 어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가장 작은 씨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 무게가 0.00155kg.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게도 안 나간, 눈에 보이지도 않. 우리가 막 큰 믿음, 대단한 믿음, 막 엄청난 믿음 막. 아니요, 그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가장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쳐다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죠? 남편 쳐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자녀 쳐다보니까 막 속상하고 속 터지고 막 그런 것 같죠? 지금 경제 환경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노아가요, 자기 가정을 쳐다보니까요 막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산에서 배 만들고 있는데 자기 아내, 아들, 며느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뭐 배를 만들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매일 혼자 산에 가서 배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처량합니까? 가족을 바라보니까요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죠.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그 네피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왜 배를 만드냐고. 근데 노아는요 뭡니까? 딱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거라 하셨으니까. 또 그 노아 한 사람 믿음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 그 아들, 며느리까지 7명, 노아의 전체 가족이 다 방주 들어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노아의 가족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사실은 그 노아의 와이프나 아들이나 며느리는요 사실 믿음 없었을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노아 믿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믿음 때문에 결국은 아내, 자식, 며느리까지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물론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믿음이 있어서 막 훈련받고 예배 참여하고 교회화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나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환경을, 내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어느 정도로 나중에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들 만큼.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회복되면 두 번째 뭐가 따라오죠?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중요한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배경과 이 보좌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아니, 싸워서 이기면 뭐 당연히 그 이기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을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셨어요. 그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이 수많은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성으로 탁 데려가 버립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왕이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이 기회다. 저 아람 군대를 칼로 다 쳐서 빨리 지금 죽이자. 그때 엘리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앞에 안 보이는 그 아람 군대에게 물과 떡을 줍니다. 물과 떡을 주면서 아람 나라로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게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왕의 생각처럼 앞이 안 보이는 그 아람 군대를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면요, 물론 승리했겠죠. 근데 그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람 군대들이 막 복수하겠다고 또 군사 보내고 또 군사 보내고 막 더 큰 전쟁을 일으키겠죠. 복수하겠다고. 근데 엘리사가 물과 떡을 줘서 그대로 돌려보내니까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 왜? 어마어마한 엘리사 하나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덤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세상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겨우 이겼다. 물론 이겼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싸워야 돼요. 또 붙어야 됩니다. 또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그건요,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다릅니다. 유일성.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돈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문제 해결했다. 그럼 그 다음 찾아오는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 어떻게 할까? 문제 계속 찾아올 텐데요. 어려움 계속 찾아올 텐데요. 그때마다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럼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 세상과 다릅니다. 싸우지 않고, 나는 그 문제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과 힘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작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내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업해버리시는 거예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건요, 이거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유일성의 축복.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절대 증인이 뭡니까? 바로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변화되고 살아났습니다. 누룩이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새 왕과 모든 신하들, 바벨론이 다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누룩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요,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막 떠들고 티내고 막 내가 뭐 그러면요 절대 못 살립니다. 조용히, 남들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 누룩과 같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내 남편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조금씩 치유되어지고,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뭐요?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뭡니까? 치유의 증인, 가정을 살리는, 가정을 치유하는,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치유하는,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 그리고요 이제는 서밋의 증인, 그리고 본당 헌당, 이 본당 헌당의 증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본당 헌당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당 헌당은요,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아, 우리가 돈이 없는데요? 우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뭐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뭐 하면 되죠? 믿음으로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irst mover, 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 제목 딱 잡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신 걸 보시라니까요. 그 지금 기회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 식구들이 벌써 이 본당 헌당 1인 1구자, 이건요 또 뭐 새로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 3년 전에 다 믿음으로 작정 헌금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아직 완납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전반기에 이 본당 헌당을 좀 빨리 앞당기자. 3월 달까지 우리가 작정한 헌금 중에서 미리 먼저 조금 내자는, 미리 먼저 좀 내자는 거죠. 그게 1인 1구자 50만 원입니다. 감사하게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역시구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들 막 전사님께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가정은 레몬드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싶다.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 기름진 밀로 채우겠다. 반석에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채우겠다. 바로 이 본당온당, 이 퍼스트 무브에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신 우리 강단 말씀처럼 성장과 변화의 그런 증인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런 증인들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릴 보좌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딱 갖춰야 됩니다. 보좌의 시스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막 수백억 원 있는데 맨날 집에서 막 삼각김밥 사 먹고 맨날 막 컵라면 먹고 그러면 이건 바보예요. 아니 수백억 원이 있는데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 힘과 능력 다 주셨는데 우린 늘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린 늘 내 문제, 내 현실,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내 남편, 내 가정, 내 문제 여기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겁니까? 지금 한 6, 70년 전? 예. 그 알래스카, 여러분 아시죠? 그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샀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요 이 알래스카를 보면서 쓸모없는 땅, 왜? 얼음 땅이니까. 아니 그 얼어붙은 얼음 땅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근데 미국은요 그걸 산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사버린 거예요. 그 러시아는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미련 없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알래스카의 그 땅에, 그 지하 깊은 곳에, 그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자원들,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알고 나서 러시아가 이제 막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이제 막 팔라고 하니까 미국이 팔겠습니까? 안 팔죠. 여러분, 보좌라는 건요,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불신자와 세상을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 불신자 따라가야 돼요. 늘 세상에 쫓겨야 됩니다. 늘 세상에 뒤따라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늘 현실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 되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겠다. 그러려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나에게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이 뭡니까? 멈추는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묵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묵상.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 묵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뇌 있죠. 우리의 뇌는 24시간 활동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도 뇌는 자지 않아요. 뇌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꿈꾸잖아요. 그게 뭐죠? 뇌가 활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뇌가 유일하게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멈춥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 뇌가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은 거, 또 우리가 집회, 기도 수첩,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묵상할 때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만 여러분이 길게, 또 길게 내쉬고 말씀 묵상하면서요. 요즘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이 고통을 호소하냐면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산소 부족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실내에서 마스크 끼고서 나중에 머리가 띵하고 막 골치 아파 어렵습니다. 왜요? 산소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숨을 조금만 길게 들이시고 한 5, 6초 정도 길게 들이시고요. 한 2, 3초 멈추었다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길게 한번 뱉어보십시오. 그거 몇 번 했는데요?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게 뭐죠?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을 말씀 묵상할 때 같이 조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침상은 뭐죠? 밤에. 밤에 주를 기억하고 아침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다윗이 뭐 한 거죠? 묵상. 그것도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일어났을 때 그 30분.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30분. 그게 뭐냐면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통은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멍하게 막. 아니면 오늘 하루도 막 하루 종일 애들 집에 있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막 염려, 근심, 걱정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잘 때는요 하루 종일 이제 막 밖에서 일하고 해서 시달려가지고 눌려가지고 막 지쳐서 잠들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영이 완전히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새벽에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뭐죠?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만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또 밤에 자기 전에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게 뭐냐? 바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기분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고 내 자존심을 멈추고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하루 종일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계획으로 하루 종일 밖에서 막 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신앙을 멈춰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나의 것을 멈춰야 돼요. 나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깊은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깊은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뭐죠? 그게 바로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정시 기도는 뭐죠? 그럼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깨닫고 통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뭐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한 주간 주신 언약, 뭐죠? 강단. 이번 주는 뭡니까?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누룩과 같은 변화, 꼭 강단, 이번 주 강단, 또 오늘 주신 기도 수첩에 말씀 있죠.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을 통하게 하시니까 그거 누리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 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말씀도 암송하세요. 한 구절 딱 붙잡고 암송하고 그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각인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상처, 실패, 모든 잘못된 각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서밋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지시면 됩니다. 서밋 시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밋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서밋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서밋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서밋이 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서밋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서밋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서밋의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스가랴 1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것도 주 여호와 앞에서는 다 잠잠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광풍과 풍랑과 파도를 꾸짖어서 뭐했습니까? 잠잠케 하신 그 어떤 태풍도 그 어떤 환란도 그 어떤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가랴 4장 7절에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앞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여러분 건강, 경제,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앞에 어떤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밋 상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상처가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복음 가진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에게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움 괜찮습니다. 평지가 될 것이고 잠잠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벌써 서밋 상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서밋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쓰임 받고 막 교회에서 쓰임 받고 막 세상에서 막 최고가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서밋은 뭡니까?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습니다. 환난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레몬트 7명 보십시오. 다 문제 환난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서밋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에 있느냐. 구름 위에 있으면요, 구름 아래에는 비가 오고 태풍 바람 막 날리치고 있는데 구름 위에는요 잠잠하고 조용하고 햇볕이 창창하게 납니다. 근데 구름 아래에 있으면요 늘 비 맞고 바람 맞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구름 아래에 있으면요 늘 문제 사건 현실 환경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름 위에 있으면요, 내 상태가 구름 위에 있으면 비 없습니다. 햇볕 창창한 날밖에 없는 거예요. 서밋 상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 시간을 통해서 늘 서밋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오늘 이 보좌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보좌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멈추는 시간, 뭐 깊은 시간, 또 서밋 시간, 이거 다 합치면요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한 이 보좌의 힘과 능력을 내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그게 바로 보좌의 시간입니다. 이 보좌의 시간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입을 벌려라 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내가 기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한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무조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력, 저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생명력이 있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원동력. 성장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삼오늘 속에서 옵니다. 이 삼오늘을 여러분이 조금만 지속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삼오늘을 조금만 지속하고 누리고 있으면 이 속에서요 나에게 능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삼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 집중할 때 뭐가 회복됩니까? 큰 영적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문제에 잡힙니다. 현실에 잡혀요.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세상과 현실과 문제에 자꾸만 끌려다니게 되는, 그 말은 뭐죠?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중의 상태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이 잠잠케 되어질 것이다. 왜요? 내가 집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요 분열됩니다. 분산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빈 곳입니까? 가장 먼저 나에게 빈 곳이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빈 곳이 뭡니까? 아직도 내가 복음화되지 않은 곳. 그게 나에게 있는 빈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 여러 가지 상처, 실패, 율법, 종교, 이거 뭡니까? 다 복음화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빈 곳입니다. 올 2021년도에는 나를 복음화시키는, 나의 빈 곳을 찾아서 치유하고 살리는. 왜?
결국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죠? 복음화되지 않은 나에게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뭐 돈과 경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복음화되지 않은 나에게서부터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분쟁이 다 출발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의 빈 곳을 찾아서 살리고 치유하면요, 여러분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의 빈 곳. 여러분 이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가정에서 뭐합니까? 예배 회복. 우리의 가정이 영적 지성소가 되도록.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의 많은 영적인 소통, 포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치유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어디 빈 곳을 살립니까? 우리 지역의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의 빈 곳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연약한 자, 새가족, 장결자, 아직 지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다 빈 곳, 우리 구역의 빈 곳, 지역의 빈 곳입니다. 이 빈 곳을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1월 24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주일날 뭐 하는 거죠? 대교구 원리스의 날 오후 2시에 교회 전체에서 진행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오후 2시에 여러분 문자가 발송될 겁니다. 그 링크에 접속하시면 이번에 대교구 전체가 원리스 할 수 있도록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막 특송도 하고 또 구역에서 특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요. 또 깜짝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아직 이 구역과 지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예약한 성도들 여러분 다 초청하시고 다 전달해서 이번에 전체 우리 대교구가 하나 되는 이런 대교구 원리스 날에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빈 곳 어딥니까? 237.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 뜨고 어딜 가는가? 아니에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시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 우리 생활, 우리 삶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민족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영상 이제 촬영 그 실시간 방송하러 오는데 개화산역 앞에요. 어떤 흑인 한 명, 키 큰 흑인 한 명이요. 가방 끌고 지나가더라니까요. 이거 이제 이건 흔한 일입니다. 다민족 얼마든지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V 프로그램 하나 본 게 뭐냐면요, 윤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년 조금 지난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제 그 윤스테이라는 프로에 와서 숙박할 수 있도록 저 전남 구례라는 곳에 한옥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 뭐 미국, 네팔 뭐 다양한 외국인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 뭐라냐면요, 지금 오늘 이번에 온 것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1년 만에 서울을 벗어나봤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다 갇혀있고 묶여있고 그 외롭고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TV 프로그램 통해서 1박이지만 와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아, 그게 바로 스테이구나. 그걸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우리는 홈스테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민족이 있다라면 그 다민족 여러분 집에 한번 초대해서 같이 차 한잔하고 같이 좀 나누고 그게요, 다민족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이 되는 거예요. 꼭 다민족 아니더라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 아파트 뭐 빌라에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하, 이 코로나 삭막하고 어려운데 잠깐 와서 같이 차 한잔하고 같이 잠깐 티타임 하면서 함께 좀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게 어마어마한 전도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이런 홈스테이, 미션 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빈 곳을 살리는 여러분들로 여러분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여러분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지역 식구들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